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이제 렉처 8, 두 번째 주차를 끝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오늘은 진짜 쉬운 얘기예요. 등이접속사, 컴마 이름이야. 등이접속사는 and, but, or 그런 거죠. 그리고 컴마를 쓰는 것이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컴마의 세 가지 용법 배우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걸 배우고 나면 우리 이제 어떤 문제를 풀수 있어지냐면 happiness creates usefulness. 행복이 만들죠. 유용성을 만들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유용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inspire,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말인데 inspire 이럴지 inspires us to be useful 이럴지를 고르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 s를 쓰냐 마냐 그거 뭐로 결정하죠? 여러분 동사에 s를 쓰는지 마는지는 주어를 봐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and라는 동사가 여기 create라는 동사와 inspire를 연결하니까 이제 둘을 병렬적으로 잘 연결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또 이제 either A, 무슨 B냐 이건 아마 여러분 다알것 같고요. 이런 것도 등이접속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여기 콤마를 막 이렇게 콤마라는 건 숨표, 그러니까 콤마가 숨을 쉬라는 건데 아무데나 막 숨을 계속 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숨을 쉬는 게 적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차분차분 보시면 되겠어요. 등이접속사 병렬 구조, 병렬이라는 거는 나란히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거고 그때 서로 품상 같은 말을 연결해야겠습니다. 대표는 and, but, or, nor 이러고 아마 여러분은 nor를 좀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럼 and부터 보면 the atmosphere 하면 atmo가 공기를 뜻하고 sphere는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공기의 동그라미니까 대기를 atmosphere라 그래요. 그러면 the atmosphere has become 하면은 네, 지금까지 되어 왔다. 완료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고,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제 연결 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the atmosphere has become 하고 보어로 global. 이럴 때 이제 global, political, 그러니까 global 하고 숨을 쉬고, political 쉬고, ethical and economic controversy에서 controversy 어려운 말이지만 논쟁, 논란이란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이렇게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될때 발음으로 global, political, ethical and economic controversy 이렇게 발음으로 호흡을 쉬어주고 그다음에 글자로는 쉼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접속사로 말을 연결할 때는 같은 품사의 말을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건 뭐 우리말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구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논쟁이다.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end로 동사를 연결하는 예를 보려고 그래요. An idle life is a miserable one. 그래서 게으른 삶은 비참한 삶이다. 그러니, so, 그러니, roll up your sleeves. sleeves가 이거 소매를 말해요. 그래서 your sleeves를 roll up 이렇게 하고, get to work. 직장으로 가고, and enjoy the journey에서 이 여행을 즐깁시다. 이랬는데, roll up your sleeves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roll up your sleeves. get to work 하고 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딱이 자리에서 roll up과 그다음에 get to work이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에만 end나 but이나 or 이런 등이접속 써주고 enjoy the journey 하니까 and enjoy the journey 하면 이 동사 연결이 end에 의해 끝났다는 걸알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but은요. 근데 but은 아까 그 and와는 달리 저라고 저를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but이 나오면 항상 but 다음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but을 또 세게 말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such quick travel is convenient, but 이렇게 눈을 막 크게 뜨면서 but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such quick travel이 convenient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행이 편리하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는 좀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이 역접적 관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예상해요. 그러면 such quick travel이 convenient한데 뭐가 안 좋다는 걸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예상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다가 it doesn't give you any time to prepare yourself 이러면은 it doesn't give you 너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give 다음에 간접 대상, 직접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설명하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to prepar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킬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럼 준비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지 for를 써요. For the new environment.
그러면 이제 여행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the new environment에 대해 자기 자신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좀 너무 culture shock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but 앞에는 편리하다. 그러나 준비를 못한다. 이런 역적 관계구나 하고 알아듣겠고 그렇게 들어야겠고 이제 이 but이란 등의 접속사가 하나의 이야기와 그러나 또 이러하다 라고 하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or nor 가면 되겠습니다. Savings may come in useful. Come in useful.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축액들이 아마 come in useful, 편리하게 될 것이다. 자, 무엇을 위해서냐면 for holidays, 휴가를 갈 때 저축이 있어야 되죠. For expensive clothing, 가다가 되게 비싼 옷을 가끔 사고 싶을 때 그때 그걸 위해서도 좋고 or perhaps for buying a car, 그래서 이런 큰 소비를 할 때 savings가 아마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보시면 for something, or for something 그래서 전치사 명사를 똑같이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nor,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데 nor는요 or에다가 n을 한 번 더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neither a nor b 이런 스트럭처일 때 nor를 쓰는 것은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지금 nor는요 부정문과 부정문을 연결하는 경우예요. 부정문이죠. 이게 not. Kirk was not at the meeting. Kirk was not at the meeting. 여기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직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 앞에 문장도 부정문, 뒤에 문장도 부정문인데 그때 nor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강한 부정어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도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도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도치는 뭐냐면 원래 주어 쓰고 그 뒤에 동사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nor 강, 그다음에 was he at work 이렇게 여기 있을 말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동사부터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면 그러면 이제 원래 동그라미 세모여야 하는데 세모 동그라미 의문문처럼 말이에요. 동사를 주어 앞에 쓰면 그걸 도치라고 부릅니다. 언제 도치를 하냐면 nor 같은 부정어로 세게 말하고 나면 반드시 도치를 해요. 그래서 nor was it at work 이렇게 nor가 부정문과 부정문을 연결할 때는 그 뒤에 도치를 해줘야 되는 문법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문법 문제로 나오곤 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나중에 8조차에서 도치할 때 할 거니까 일단 nor는 or에 n을 붙인 거고 부정문과 부정문을 연결할 때 쓴다. 또 nor 이렇게 나면 was it 이런다. 이런 정도까지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의 접속사 얘기는 끝났어요. 원래 이제 but이란 등의 접속사가 아까 뭐 뭐뭐이다 그러나 뭐뭐이다 라는 것 말고 뭐 뭔가 별별 왜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nobody but you 이 옛날 노래죠. 이제 nobody 아무도 아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면 이제 너 외는 이라는 등 but의 뭐 특수용법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책에는 적혀 있는데 우선 그런 것들은 아주 좀 작은 것이니까 큰 얘기를 이 수업에서는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등의 접속사 얘기는 끝난 거고 준 등의 접속사, 준 등의 접속사라는 걸 얘기할 텐데 so for yet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왜 so가 이제 뭐 Mr. Brown is so good a teacher 이럴 때는 so good a teacher 하면은 그렇게나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형용사 앞에 so를 쓰면은 형용사를 강조하는 정도 부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등의 접속사라 그러잖아요. 또 for는 뭐 for 다음에 명사를 쓰는 전치사로 보통 쓰죠. 근데 지금은 또 등의 접속사라 그래요. 또 yet도 not yet 아직 아니야 이럴 때는 뭐 부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과 절,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얘 되게 등의 접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또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the doctor found out she had cancer 이렇게 절을 말했잖아요. The doctor found out she had cancer. 의사가 알아냈어요. 이 절의 내용을 알아낸 거예요. 여기 대시 빠진 거죠. 그렇죠? So 이렇게 말하면 절 다음에 숨을 쉬고 so 이렇게 말하면 그 so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he went to discuss it with her family. 이러면 discuss 다음에 여러분 about 안 씁니다. explain about 그러지 마시고 그쵸? 왜 우리 저 앞에서 그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지만 이제 about 쓰지 말자 이랬던 그거요. 자, discuss it with her family.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암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과 상의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라는 말로 절과 절을 연결한 거죠. 자, 이제 for를 볼게요. She wasn't afraid of death.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무섭지 않다. 그럼 궁금한 건 왜냐하면 왜 죽음이 무섭지 않냐? 왜냐하면 she always believed that 요걸 빼도 되지만 she always believed that she was in the hands of God 이러니까 아 신앙이 좋구나. 그래서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는 이유를 얘기하고 이때 for는 전치사가 아니잖아요. 등이 덮여서 하는 거예요.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and felt sad. 그러니까 이제 놀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슬프죠. Yet 이렇게 말하면 but 하고 마찬가지인데 but보다 더 세게 좀 놀라운 정보를 줄 때 but 대신에 yet 이렇게 하고 she decided not to give up 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슬프다 그러나 포기는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역접적으로 내용을 앞뒤로 연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o for yet 이 세 가지 말은 절과 절을 연결하며 so는 그래서라는 결과 for는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 yet은 그러나 라는 대조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 수업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때 A하고 B가 품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some companies invest 어떤 회사들은 투자를 하는데 not just in planting trees 나무를 심는 데에 일뿐만 아니라 but also in ensuring they thrive. They thrive. 걔들이 잘 자라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죠. 파워드 500개 표제어입니다. 그들이 잘 자라는 걸 ensure, 보장하는 데에도 투자를 한다. 해서 not just in something, but also in something 이러면 여기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only하고 just가 내용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the first scientists usually study 그러니까 숲 과학자들이 보통 공부를 하는데 either A or B 해서 ecological이라는 말은 생태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침엽수가 많은지 화렵수가 많은지 이런 생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social systems도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mazon Forest, 아마존에 있는 숲들은 neither A nor B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형용사와 형용사를 똑같이 같은 품사 연결하고 있어요. The both A and B, both men and women have complained about the advertisement. 그래서 남성과 여성 둘 다가 불평을 했다. 그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문장에서 지금 not just A but also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이런 접속사들을 등이 상관접속사라고 하고 대체로는 품사를 일치시켜 주셔야겠어요.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그러니까 a healthy diet, 건강한 식사는 is important, 중요한데 for children,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라고 얘기를 붙일 때 as well as adults, as well as B 해요. A as well as B는 A를 강조하고 B도 추가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할 때 B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로 붙일 때 쓰는 말입니다. 품사가 같죠? 다음 her dietitian 그녀의 그 dietitian 영양사가 advise somebody not to 이렇게 됐어요. 네, 충고하다 라는 말이 충고하다 사람 투거나 아니면 not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snack between meals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마시고 이러면은 not A가 나오면 그럼 그거 하지 말면 뭐 해도 되냐 이러니까 not A but B 이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not A but B 이렇게 동사 투부정사를 연결할 때는 이 투부정사에 여기 앞에 to를 썼으면 여기다 to를 써도 되고 또 안 써도 괜찮아요. 특히 가까이 있을 때는 보통 안 씁니다. To eat a light meal three times a day instead 해서 하루에 세 번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She uses lemon 하면 그녀는 lemon 혹은 레몬을 사용하는데 rather than이라 그러면 뭐뭐라기보다 이건 좀 이건 안 한다. 그래서 rather than vinegar는 이건 식초예요. 그럼 이제 A rather than B 이러면은 A다 B라기보다 그러니까 B를 X치는 그런 구조에서도 품사를 같이 연결하는 거죠. In her salad dressings 라고 했습니다. 자 등이 상관 접속사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진짜 콤마를 쓰는 세 가지 경우예요. 자, 콤마는 첫 번째는요 부사 끝 주절 시작 혹은 주절 끝 부사 시작 이렇게 주절과 부사절을 구분하기 위해 쓰고요. 처음은 in a foreign country 요거 이제 부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in a foreign country 하고 숨을 쉬고 다음에 you can lose a sense of logic 이라는 주절을 쓰고 그 다음에 부사를 또 붙이려면 요거 뭐뭐 하면서 라고 부사를 붙이려면 고사에 숨을 쉰 다음에 developing irrational fear
irrational. rational은 이제 합리적인 머릿속에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게 이제 부정어여서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막 발전시키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부사와 주절, 혹은 주절과 부사 사이의 쉼표를 써서 말을 좀 정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삽입 혹은 동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쉼표, 즉 이렇게 숨을 쉬면서 내용을 끼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ear 하고 동사를 바로 안 말하고 fear in small doses 이러면 이걸 삽입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fear in small doses, dose라는 건 복용량을 말해요. 그래서 fear를 엄청 많으면 문제지만 조금 조금의 복용량에 그런 약처럼, fear 조금의 약처럼 작은 복용량의 fear는 serves to 하면 서비스 그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protect us, 우리를 보호하고, and even make us do the right thing 하면 여기 protect와 make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serve to protect, serves to make 이렇게 되니까 동사 원형을 쓴 거고, make이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대상 동사원형, 이거 있죠, 명령문처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do the right thing, 두려우니까 좀 겁이 없으면 막 대충 해버리는데 적절한 두려움으로 더 제대로 하게 한다. 저도 이 수업이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될까봐 되게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Catherine tried to ignore doubt. 그래서 Catherine이 의심을 잊어먹으려고,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심 다음에 about이 나와요.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면 about the competence of her son's babysitter. 해서 그녀 아들의 babysitter의 competence는 능력이라는 power of 100개 표제어로 나오는 중요 단어예요. 능력에 대한 의심을 ignore, 무시하려고 노력해. 여러분 이런 단어 어렵죠? ignore하고 competence 이런 거 파워드란 책 보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500개만 외워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근데 her son's babysitter 한 다음에 쉼표하고 an 이렇게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방법을 동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말한 her son's babysitter의 이름이 an이라는 거죠. 그럼 앞에 명사를 말하고 그래서 동격을 설명할 때는 쉼표로 써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계속 봤던 거예요. 등이 접속사로 여러 개의 말을 연결할 때 these foods, 그 다음에 쉼표는 삽입, these foods, 주어 말하고 삽입한 건데 including tomatoes, garlic, and olive oil. 그러면 tomatoes 1번, garlic 2번, and olive oil 3번 할 때 1번과 2번 사이 쉼표, 2번과 3번 사이에도 대체로 쉼표,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앞에만 and를 쓴다. 이 얘기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are called superfoods라고 불린다. Superfoods can reduce the risk of cancer? 하고 cancer? 하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superfoods가 할 수 있는 1번 일, 2번 일, boost the immune system, and protect the heart. 3번 일 이렇게 된 거고 마지막 연결어 앞에만 and를 쓴다는 거죠. 이 단어 여러분 모르는 거 있을까요? Superfoods가 can reduce, 이거 줄인다는 거고요. The risk of cancer, 암의 위험을 줄이고 boost the immune system 하면 immune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면역계를 말해요. 면역계를 쫙 끌어올려주고 and protect the heart, 심장을 protect, 보호한다 이런 얘기죠. 와, 벌써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죠. Happiness creates usefulness and 자, 주어가 happiness라는 단수, 불가산 명사잖아요. 그럼 주어가 복수가 아니라면 동사에 inspires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서 create의 s를 썼듯이 and라는 등이 접속사에 의해 create와 함께 연결된 동사에는 s를 써주셔야겠어요. inspires가 답이죠? 예, 답입니다. 예, 나오네요. 그다음 forest scientists usually study either ecological 하면 either 때문에 or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의 콤마가 있는데 부사가 끝나고 숨을 쉬는 건 맞고, 그러나 동사와 대상어 사이에 이런 데다가 숨을 쉬면 안 되겠죠? 여기도 develop의 대상 irrational fear인데 이런 데다가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사 끝, 주절 시작의 자리, 또 주절이 끝나고 부사가 시작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쉼표를 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주차가 끝났네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진짜 열심히 되게 많이 노력하고, 막 맨날 실수하고, 맨날 다시 찍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 거죠, 그쵸? 예, 끝까지 갈 거예요. 8주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은 반복하실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신 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다음에 있는 좋은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그럴게요. 자, 2주까지 하신 거 축하드리고, 이제 3주로 잘 가봅시다. 예.